안녕하세요.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 이미지 파일 덤프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최재민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오딘 비지박스 ADB 쉘을 이용한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 이미지 파일 덤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와 PC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와 PC를 연결할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 루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해당 루팅한 기기의 이미지 파일을 덤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습과 함께 라이브로 함께 진행하면 좋겠지만, 모바일과 함께 진행이 필요해 실시간으로 작업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 미리 사전에 이러한 방법을 해보고 난뒤 준비한 자료로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추가적으로 덤프한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를 루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 루팅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 루팅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동작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기에 시스템 권한을 확장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루팅을 통해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기의 설정을 수정을 하고 시스템 파일에 접근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루팅을 통해 사용자는 커스텀 롬을 설치할 수 있고 사전에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시스템 파일 및 설정 액세스에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에 의해 제한된 기본적인 운영체제 제어를 벗어나서 사용자가 기기를 완전히 통제하고 기기에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여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루팅을 하는 이유는 이미지 파일을 덤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루팅 과정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난뒤 이미지 파일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를 루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앞서서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제조사나 같은 안드로이드라도 제조사에 따라 다르고 OS가 다를 경우에 루팅하는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들은 다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 삼성에서 나오는 안드로이드 기기만 루팅을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임을 알아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휴대폰 설정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설정을 위해서는 처음에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의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정보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정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빌드 번호라는 옵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옵션을 계속 터치해 줍니다. 터치하면은 다음과 같이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 와 같은 알림이 뜰 것입니다. 알림이 뜰 것이고, 그러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자 모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설정에 개발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일단 OEM 잠금 해제라는 옵션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다음 USB 디버깅이라는 이 옵션에 이것 또한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이러한 휴대폰을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휴대폰 전원을 꺼야 됩니다. 휴대폰 전원을 켤때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을 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가 모델마다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홈 버튼이 있는 단말기일 경우 전원과 홈 버튼과 볼륨 하 버튼을 누르면서 함께 전원을 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 버튼이 없고 빅스비가 있는 단말기일 경우 전원과 빅스비와 볼륨 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전원을 켜면은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홈 버튼과 빅스비가 둘다 없는 단말기일 경우에는 전원과 볼륨 3과 볼륨 하 버튼을 함께 클릭을 하면 다시 전원 클릭 아, 함께 눌러서 전원을 켜면은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을 하면 사진과 같은 이런 화면이 모바일 기기에 뜰 것입니다. 이렇게 뜬다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은 모바일 기기는 설정이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는 PC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PC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루팅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사이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에 따라서 다운받는 파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루팅하고자 하는 기기에 모델 번호를 검색을 하여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당 파일을 다운받고 나면
지파일이 생길 겁니다. 해당 지파일에 압축을 풀고 나면 안에 이렇게 tar.md 파일, md 확장자 파일이랑 그다음 odin3와 관련된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PC에도 루팅을 위한 설정이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루팅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해당 뒤 아까 보였던 그 odin 파일을 실행시켜 주고 난뒤 여기 파일즈 안에 있는 AP에 아까 tar.md5 확장자 파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설정해둔 모바일 기기와 이제 PC를 제가 처음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PC와 모바일 기기 연결할 USB 케이블로 둘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통해서 인식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인식이 완료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AD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뒤에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완료되었다면은 여기 아래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현재는 패스가 사실 완료됐다라는 것 뜻하는 것인데 제가 완료된 부분을 캡처해서 그런 것이지 처음에는 여기 리셋이라는 게 뜨면서 이제 그 루팅이 진행이 됩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루팅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계속 재부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재부팅이 몇번 되고 나면은, 현재 이 오딘에서 이와 같이 패스가 뜰 것이고, 이제 루팅 진행이 완료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안드로이드 기기 안에 SuperSU라고 하는 지금 화면과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이거는 루팅이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ADB 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ADB 쉘 또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운받고 나서 그럼 이 안에 이렇게 압축 해제를 시켜주면 지금 모습과 같이 이런 폴더 안에 이런 파일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중에 adb.exe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커맨드 창을 키고 이 adb를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시켜서 안에서 adb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adb.exe shell이라고 입력을 해버리면 이렇게 해당 모바일 기기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수 SU라는 것을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달러가 샵으로 바뀜으로써 저희는 정상적으로 루팅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를 입력하였을 때 달러로 바뀌었다라는 게 저희가 루트 권한을 획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루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정상적으로 모바일 기기와 PC가 연결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ADB로 들어가서 여기서 ADB Devices라고 검색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을 시켜준 뒤꼭 오딘을 실행시켜줘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는 루팅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한 이미지 덤프를 위한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덤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BGBox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BGBox는 일부 유닉스 도구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리눅스, 안드로이드 등타 운영체제에서 유닉스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는 이걸 좀 이따 이미지 덤프를 하기 위해서는 netca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bgbox를 필수적으로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PC에서 모바일 기기에 설치해 주는 방법입니다. PC에서 여기 있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bgbox를 설치한 뒤 ADB가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apk 파일을 이동시켜 준뒤어그 커맨드 창으로 들어가서 APK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모바일에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BGBox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바일 기기에 BGBox를 설치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지금 현재 화면은 BG박스에 들어간 화면인데, 기기 내 BG박스 프리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고,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 이 내부 안에서도 인스톨 이 버튼을 클릭해 주어서 끝까지 BG박스가 모바일 기기에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BG박스를 설치한 이유 자체가 넷캣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러한 넷캣도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넷캣이 뭐냐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넷캣은 TCP 또는 UD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명령줄 유틸리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닉스의 캔 명령어와 비슷한 사용법을 갖고 있고, 또 네트워크에 읽거나 쓸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크립트와 병용하여서 네트워크에 대한 디버깅, 테스트 툴로서 매우 편리하고 원하는 포트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 자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바일 기기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넷캣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바일 기기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PC로 전송하는 과정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넷캣 또한 이 해당 화면에 나온 사이트를 들어가서 설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은 nc. 이렇게 exe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이 윈도우 C 안에, 윈도우즈 안에 시스템 32 안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여기 시스템 32가 뭐 하는 곳이냐고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윈도우 기본 명령어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넷캣이라는 새로운 명령어 유틸리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다운받아 준 거를 시스템 32에 꼭 넣어줘야지 저희가 넷캣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계속 지금 상태에서는 PC랑 안드로이드가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또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ADB Devices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일단 ADB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결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잘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미지 추출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두 개의 커맨드 창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는데, 일단 첫 번째 커맨드 창에서 이제 adb.exe인데, .exe는 따로 안 적어줘도 되고 adb만 적어줘도 됩니다. 여기 안에서 저희가 이제 커맨드 창을 열었기 때문에 adb만 해주면 되긴 한데, adb라고 하고, 그 다음에 adb forward TCP, 근데 여기 9999는 제가 아무거나 9999라고 아마 안 쓰는 그냥 포트를 쓴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요, 보통 9999를 많이 사용해서 9999를 사용했고, 그다음 TCP 9999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9999가 뜨면서 뭐 Demonstrated Successfully가 뜹니다.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DD라는 이미지 파일을 이제 이후에 모바일로부터 추출을 해서 PC로 가지고 올 건데, 9999번 포트를 통해서 이 모바일에서 PC로 TCP 통신을 통해서 사용해서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이 명령어를 통해 저희가 구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두 번째 커맨드 창을 열어서 ADB shell,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AD 정상적으로 루팅이 됐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ADB shell을 사용했던 것을 또 입력을 해서 SU라는 수를 넣어줘서 이게 이제 달러가 샵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해서 루트 권한을 획득한 것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여기서 모바일 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것인지를 꺼내오면 됩니다. 근데 모바일 기기에 모든 데이터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df-h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여기 모바일 기기에 어떤 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것만 빼오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 데이터, 이 데이터라는 파일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dd if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BG박스를 활용해서 넷캣을 사용해서 아까 9999번 포트로 핸드폰에서 이제 PC로 9999번 포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 모바일 기기에 이미지 파일을 보내준다라는 의미의 명령어를 이렇게 사용해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여기서 9999번이 받는 게 이렇게 또 다른 ADB 창에서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저희가 이렇게 모바일에서 PC로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두었으니까, 아까 첫 번째 커맨드에서 이 9999번을 첫
데이터.dd라는 파일의 형식으로 PC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버리면 이게 처음에는 나오지 않고 처음에는 이렇게 엄청 사실 파일의 크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PC에 데이터.dd라는 파일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저희는 본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한 이미지 파일 덤프 하기가 완료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분석하는 데는 뭐 인케이스도 있고 FTK 이미저라고 하는 뭐 다양한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서 분석하면 되긴 한데 저는 FTK 이미저를 사용해서 아까 거기 뒤에서 있던 데이터.dd 파일을 분석을 해버리면 여기 안에 이 안에 또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DC 인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다. 아티팩트를 확인해 보고 싶다 하면 여기서 이제 DC 인사이드에 관련된 폴더를 찾을 수 있고 여기 데이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저희가 뭐 캐시 값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축구화 이미지를 봤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이렇게 저희가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본 강의 영상은 모바일 기기 이미지 파일을 덤프하는 것을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분석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 내에서 이미지 파일을 덤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만을 위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OS로 운영되거나 안드로이드 기기더라도 삼성 기기가 아니라면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루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 안드로이드 기기만 이 방법을 통해서 루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